1886년 제중원뿐 아니라 최초의 민간병원인 시병원이 세워져 질병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조선인들을 치료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여자들은 남자 의사에게 몸을 내보이기 꺼려하던 시대였습니다. 고명한 의사가 있다 해도 전국에 여자 의사가 한 명도 없으니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조선의 여인들을 위해 1890년 바다를 건너 찾아온 여의사 로제타 홀. 여성들을 위한 병원 보구여관의 제2대 원장이 되어 연간 수천여 명의 여자 환자와 어린이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조선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사였던 로제타 홀. 화상을 입은 16살 소녀를 치료해줄 때는 자신의 피부를 직접 떼어내어 이식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그 로제타는 사실 피부 이식에 필요했을 때 자신의 피부를 그렇게 절제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줬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약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를 때 본인 직접 약을 먹어보고 그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한국인에 처방해주는 이런 일까지 했으니까 아주 엄청나게 자기 희생적인 의료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헌신적인 로제타 홀 선교사의 곁에는 항상 따라다니며 통역과 심부름을 도왔던 한국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이었던 점동이. 점동이는 로제타 홀 선교사가 언청이 아이를 치료해 완벽한 입술을 되찾아준 것에 감동을 받아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5살에 세례를 받고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점동이는 로제타 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데요. 그녀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입니다. 조선의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랬던 로제타 홀 선교사.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의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조선 여학생들을 설득하고 격려했습니다. 많은 젊은 조선의 여성들이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여성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1928년 9월, 로제타는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열고 오직 여성들을 위한 의학전문학교를 만듭니다. 이 학교는 오늘날 고려대 의과대학의 모태가 되기도 했죠. 1931년 경성여자의학강습소는 6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모두 의사시험에 합격합니다. 약혼한 상태로 조선에 와서 결혼식을 올렸던 로제타 홀 선교사.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 역시 의료 선교사였는데요. 평양 지역을 담당했던 그는 청일전쟁의 격전지로 폐허가 된 평양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35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소천하게 되는데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모여진 돈으로 윌리엄 홀 선교사의 기념비를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로제타 홀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차갑고 값비싼 대리석이나 화강암으로 만든 하나의 비석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발전시키고 사랑이 바탕이 되는 병원을 세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한 번 감동시킨 로제타 홀 선교사는 남편의 부의금으로 병원을 짓는데요. 바로 평양의 기홀병원입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들 셔우드 그리고 딸 이디스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 태어난 유복녀였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선물처럼 찾아온 딸 이디스마저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로제타 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조그마한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가슴 저리는 슬픔과 아픔을 딛고 그녀는 다시 병원을 세우는데요. 죽은 딸의 이름으로 세운 첫 어린이 병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보내고 슬픔과 그리움이 찾아올수록 조선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가르치는데 더 몰두했던 로제타 홀 선교사. 이 땅에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그녀의 숭고한 사랑은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